안녕하세요. 식물생각의 이명준입니다. 꼭대가 굵고 잔뿌리가 없는 프리티 부분등이 다육을 이대로 심어주면 죽을 수 있어 뿌리가 내릴 수 있게 물에 담궈 주었는데요. 시간이 지나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뿌리가 많이 내려서 오늘 화분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뿌리가 내리기까지는 일주일 정도가 걸린 것 같고요. 물에서 꺼내보니 굵은 뿌리에 흰색 잔뿌리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물에 담궈준 후 방 그늘에 놓고 물만 보충해 주었습니다. 물빠짐이 좋은 상토에 심어주고 나사토를 깔아준 다음 흙과 뿌리가 잘 다져질 수 있게 물을 충분히 줍니다. 잔뿌리가 없는 경우 이렇게 물주기를 하면 썩을 수 있으나 지금은 뿌리가 많아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육이를 구입 후 뿌리가 없는 경우 그대로 심어 물을 주고 나면 물러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며칠 뿌리를 내리게 물에 담궈주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시간이 지나 오늘 심어준 다육이 잎도 커지고 잘 자라게 되면 영상을 찍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